양교 서산분이시고요. 익자 양자 교자. 네,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제 그 당시에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이제 중요무형문화재 그랬죠. 그 이제 예, 정가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의 장르가 합쳐져서 그냥 바를 정자 노래 가짜 써서 바른 노래라는 일반 명칭인데 그게 그냥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세 가지 종류에 국한되어서 총칭해서 정가라고 쓰는데요. 그 정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시조창 외에도 가곡창이라는 게 있고요. 가사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곡창은 이제 중요가 국가로 바뀌었으니까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가사는 41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조창은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뭐 각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덜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한규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가사 쪽에 예능 보유자를 지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이 가사를 이제 종목을 지정받으셨지만 시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더 애착을 보이셔서 이렇게 시조창만 가지고 두껍게 책을 만드시고 또 이 시조창 속보라고 해서 그것 훨씬 좀 얇긴 하지만 또 말년에 한 권의 책을 더 만드신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책 하나면 웬만한 시조창 보는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게 지금 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단지 제가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각 페이지마다 각 시조 한 곡씩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이게 있나요? 대개 한 페이지씩 시조창 한 곡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시조창도 조금 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페이지에 걸쳐서 시조창 뭐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시조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시조창에 했던 이제 그렇게 이제 정가는 세 가지 장르가 있고 시조창으로 이제 세분하면 또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여러분에게는 평시조를 나눠드렸지만 평시조 뭐 처음에 높게 지른다고 높은 음으로 지르는 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지름시조 계통이 있고 그리고 사설 가사의 그 자수가 지금 이렇게 짧은 거는 가사 자수를 하나하나 세어보면 45자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내외를 갖지만 그거보다 좀 긴 자수가 있어요. 뭐 적게는 90자부터 많게는 160자가 넘는 그래서 그렇게 자수가 좀 긴 거는 사설시조 그러죠. 그래서 사설시조창이라는 장르가 또 생겼고 그리고 이제 사설적이면서 뭐 지른다 해서 사설 지름 시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곡이 이제 점점 생겨서 오늘날 10곡 이상의 종류가 있죠. 그런데 한 종류당 이제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게 여러분 나눠드린 평시조인데요. 그 평시조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렇게 이제 나아갔는데 그 평시조만 해도 이제 그 노랫말로 하는 시조시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이 평시조에 한해서만은 약간의 예외가 뭐 정확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평시조 한 수만 배우시면 그 시조시 가사만 바꿔서 똑같은 선율형과 똑같은 장단형으로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녹수청산을 지금 하지만 뭐 황진 시조씨가 좋다 그러면 청산을 벗겨서 얹어서 부르실 수가 있고 또 뭐 어버이를 기리는 시조씨도 있으니까 뭐 어버이를 생각하셔서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그거에 얹어서 부를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사시사철로 겨울이면 겨울에 어울리는 거 뭐 등등 이렇게 시조시를 이렇게 대입해서 부를 수 있는 장점이 특히 평시조에는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시조 종류로 가면 그렇게 이제 100%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가 쉽진 않은데 평시조는 아주 그것이 되어서 그런 이제 평이 장점이 있죠.
그래서 평시조 할 때 이 평은 평평할 평자잖아요. 그래서 그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음악적으로. 그래서 음악적으로 평평하다는 거는 우리가 노래할 때 평평하게 부른다는 것은 음이 너무 높은 데가 있어서 이렇게 뭐 핏줄 세워가면서 높게 지르거나 또 너무 낮으면 낮은 대로 힘든데 그냥 중간 음역대로 우리 인간이 낼 수 있는 평안한 중간 음역대로 대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흐른다 해서 평평한 시조다 해서 평시조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제일 먼저 생긴 시조인데 하여튼 그 역사적으로 문헌으로 보면 1800년도 그러니까 이제 1800년도가 갑자기 정조대왕이 서가지고 이제 순조대가 들어서는 그 갈림길의 연도가 1800년도인데 하여튼 1800년도에 유예지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조의 악보가 최초로 실려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시조로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조가 여러 곡으로 이제 파생됨에 따라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평자가 붙어서 근데 나중에 언제 평자를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평시조란 이름으로 이제 굳어져서 전해지고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하여튼 1800년대. 근데 우리가 시조시는 뭐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에 누가 지었다는 시조시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훈민정음이 세종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우리 문자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구전심수가 됐을 수는 있죠. 구전심수 되다가 이제 문자가 생겨서 나중에 정착돼 있는데 오늘날과 똑같은 시조 형태의 선율형으로는 삼국시대 때 뭐 지었다는 시조시는 똑같은 선율형은 아니었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이제 우리의 훈민정음이 생기면서 한글로 이제 정착돼서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적는 과정에서 시조시의 자수로 약간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하여튼 이제 대개 시조창은 조선조 후기에 많이 불렸다는 거죠. 역사 1800년도니까 벌써 조선 후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서 이제 성창대에서 불렀던 것인데 네,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드디어 4시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조창보를 우리 전문가들은 이런 거를 보고 해요. 이걸 이제 정간보예요. 정간보도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거지만 우리의 한글도 창제는 하셨지만 뭐 격이 낮은 언어라고 해서 양반네들은 한시만 그래도 썼잖아요. 한시만 짓고 그랬듯이 이 정간보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 그래서 세종대 그리고 세조 때 이렇게 악보를 만들어서 세종대왕실록, 세조대왕실록 뒤편에 정간보 악보가 각각 실려는 있지만 많은 곡들이 그렇지만 이제 정작 이 시조창보를 정간보로 옮기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시조창보뿐이 아니라 다른 정악계통의 기악곡이건 성악곡이건 이렇게 정간보로 쓰여지게 된 때에는 1900년도 일제시대 때부터 쓰여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간보는 이런 소각계통 노래로 따지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남도곡이나 이런 민요나 잡가나 판소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렇게 정간보로 이렇게 해서 악보화되어서 배우고 있지는 않죠. 그냥 단지 지금처럼 아직도 전문가들도 가사만 앞에 놓고 자기가 알아서 뭐 조금 여기 높은 음이나 하고 기억을 위해서 자기가 체크해 놓든지 이런 식으로만 구전심수로 되고 있는 건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이쪽 정악계통의 기악곡이건 노래곡이건 간에 대개 우리 전문가들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지금 저 그 국악
그걸 전문으로 뽑는 학교가 중학교부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학교 국악과 출신들, 그래서 대학교까지 나오거나 뭐 박사까지 딴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학교 교육기관에서의 이렇게 시조창 전공자들은 이 전간부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다수 취미로 하시는 다른 이런 시조방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선율선보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뭐 퇴사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다가 떨면 이거 떨게 돼 있고, 내려가면 여기서 툭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여기 선율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소위 선율선보를 많이 써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전간부를 한번 밀고요. 처음엔 전간부 모르시고 그냥 가세요. 하여튼 이 전간부 보는 요령은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녹수청산 보시면, 가사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녹수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고 위에 초자가 써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이제 그 시조청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자는 초장이란 뜻이고, 저렇게 가면 중은 중장이고, 또 저렇게 가면 종은 종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 거고요. 그래서 초장 보시면 가사만 따라가면 녹수하고 밑에 청, 사, 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부터 보고 나가서 위에서부터 보아서 아래까지 내려가면 살짝 한 칸 왼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청녀, 완,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순서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조창이 왜 다섯 칸, 위에는 다섯 칸, 밑에는 여덟 칸이죠. 시조의 장단이 5박하고 8박으로 혼합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은 요 시조장단을 무릎장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합장단이면 같이 오른손 왼손 들었다가 차고, 이렇게 뭐 채편이면 왼손만 들었다 치고, 궁편이면 왼손만 들었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릎장단 쳐가면서 노래를 배우긴 해요. 예. 여러분도 일단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조차기 더더군다나 느리기 때문에, 뭐 판소리도 중무리 장단이면 중무리 장단 알아야 이게 어디에 몇 박에 이 가사가 들어가고 해야 노래가 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조창도 그런 의미에서 몇 박에 어떤 자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느린 템포의 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기가 스스로 하나씩 컨트롤 해가면서 쳐가면서 노래를 해야 박이 고르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래하기도 정말 성가신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이중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귀찮다 하지 마시고 그 단계를 조금 극복을 처음에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가르칠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에가 가로 횡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다섯 칸짜리고 밑에는 여덟 칸짜리거든요. 그래서 초장 처음에 녹수청산이 5박에 배석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깊은 고래가 8칸, 8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녀안보가 이번엔 또 8박으로 배석이 돼요. 5박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위에 5박은 비워놓은 것 뿐이에요. 위에 뭐 잔뜩 뭐라고 그 5박 안에 썼지만, 그것은 이 책을 펴내신 이한교 선생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도 써놓으신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위에 5박이 없기 때문에 이제 5박 비워놓은 거고, 그래서 순서가 녹수청산 5박, 깊은 고래 8박, 청녀안보 8박, 그 다음에 들어가니가 5박 8박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뭐 대개 시조의 장단이 초장이 5, 8, 8, 5, 8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5박 다음에 8박, 다음에 8박, 다음에 5박 8박으로 돼 있죠. 중장도 똑같아요. 5, 8, 8, 5, 8이고요. 종장만 가운데 8박이 없어서 5, 8, 5, 8박으로 조금 종장이 8박만큼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조창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녹수할 때 그 정간, 칸 안에 중중 써 있잖아요. 중중. 요런 정도 한자는 읽으실 수 있죠. 중중. 이런 게 서양 음악으로 따지면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같은 음고명이에요. 음고를 따져요. 그래서 처음에 중녀를 단소로 불러보면 이 정도 음높이에요.
이게 중요한 높이거든. 그래서 녹수 이건데 요거는 남성 키. 남자 키는 요걸로 부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율명은 남자용 악보예요, 사실은. 여자는 사실은 이 음으로 하죠. 녹수 이제 남자는 이렇게 되지만 여자는 당연히 한 옥타브 위로 노래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자청은 그렇게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자청으로 이제 맞춰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실지 음은 하여튼 녹수 이건 남자 키고 녹수 요거 한번 내보세요 여성분들 녹수 이청으로 하시네요 녹수 그 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아 고르기 전에 우리 박자만 살짝 배우고 가죠 그 옆에 제일 오른쪽에 그 장단 그림 부호죠 여러분 남도 민요 배우면은 요런 그림 부 보시지 않았나? 중머리 중중머리 장구하면서 바지 그 장북하면서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저는 아주 쉽게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무슨 장 뭡니까? 합장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장구를 치면 이게 여기가 여기가 무슨 편? 여기가 무슨 편? 네. 아니, 채편궁편. 채를 들고 여기 친다니까 채편이고 이제 여기는 그냥 맨손으로 반주장단은 다 맨손으로 하니까 예, 궁편이고 네. 왼밭 따로 채편을 왼손에 들고 하시는 분은 요것도 바꿔서 쳐야 돼요. 네. 요렇게 그렇죠. 네, 요렇게 쳐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채가 들고 있는 게 채편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그 하여튼 오른쪽 채편과 왼쪽 쿵편을 같이 치는 게 거죠. 그래서 합장단 표시고 일단 그 뭐 동그라미 사이시옷 넣은 거는 일단 이건 원래 타점이 없는 거예요. 타점이 없는 건데 쉬는 건데 요걸 우리가 그냥 쉬면은 장단이 조금 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쉬는 것도 왼손에 둘째 손가락을 둘째 나머지는 다 이렇게 들었다가 치는 건데 요것은 원래 타점은 없기 때문에 살짝만 둘째 손가락만 들었다가 이렇게 짚어주는 걸로 이렇게 요 동그라미에 시옷자 넣은 거는 마치 투표용지 뭐 기표 그 도장 같긴 한데 그거 나올 때는 이렇게 찍어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리가 안 들려요. 요런 정도밖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작대기 그어놓은 거는 이제 채편 치라는 거죠. 채편. 그리고 그냥 동그라미 여기에 색깔 칠해서 이렇게 검게 칠하거나 희게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둬서 동그라미만 치거나 다 똑같이 궁편이에요. 그리고 역시 다섯째 방은 채편이죠. 그래서 오박의 순서가 합장단, 끝, 채편, 궁편, 채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릎장단으로 치면 한번 해보시죠. 합장단 할 때 이렇게 들으셨다가 합장단 치고 그 다음 사이박 할 때는 들지 마시고 요것만 이렇게 들었다가 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채편, 궁편, 채편 요렇게 치는 거예요. 오박 간단해요. 합장단은 항상 모든 박의 시작은 합장단. 그럼 민속악장단도 마찬가지죠. 중머리가 됐건 중중머리가 됐건 세마치가 됐건 모든 게 처음에 합장단으로 시작하잖아요. 뭐 정악장단도 예외가 아니어서 처음에 합장단 쳐놓고 그리고 이제 둘째 박은 타점이 없다. 그래서 요것만 하나 집어넣으면 오른손 왼손 오른손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박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8박이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만 8박 보시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합장단이죠? 그 다음에 타점이 없어요. 으시고 그 다음 오른손이죠? 그 다음 왼손이죠? 여기까지는 위에 오박의 제4박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다시 읏 타점이 없는 으시 나오고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가고 싶지만 한 번 더 왼쪽 쿵이 있어요. 여기가 정신 안 차리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또 쿵을 쳐야 돼요. 그리고 일곱째 박은 채편 갔다가 마지막은 궁편으로 끝나는 아까 5박은 채편으로 끝났는데 8박은 궁편으로 끝나요.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좀 장단이 꼬여 있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채편에
딱 저기 느낌표처럼 돼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채편하고 다른 부분. 아, 예, 그건 이제 그 우리가 무릎 장단을 칠 때는 다 똑같이 오른손 치면 되는데 장구를 칠 때는 이게 채편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치는 것도 있고 굴리는 것도 있고 기도 있잖아요. 기도 표시죠. 아, 기도. 그리고 이제 실지를 보시면 오박의 셋째 박은 좀 굴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업, 여덟. 일곱 여기 이렇게 변으로 주기도 해요. 이렇게 많이 치죠. 일곱, 업, 여덟. 이런 식으로 실제 장구 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무릎 장단을 칠 때는 그런 거 아무 무시하고 그 채편에서는 어떤 형태는 다 똑같이 오른손 치시면 돼요. 자, 오박 우리 같이 한번 쳐보시죠. 저는 여기다 얹어놓고 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반대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시작! 합장단, 사이박, 이거 우리 사이박이라고도 해요. 채편, 궁편, 채편. 다시 한번. 차편을 칠 때는 궁편은 들지 마시고 또 궁편만 칠 때는 여기 들지 마셔야 돼. 다시 한번 오박 칩니다. 시작. 합장단, 사이박, 차편, 궁편, 차편. 자, 이럴 때 이건 느리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조금 더 느리게 이제 노래할 때 요거보다 템포가 느린데 살짝 합장단 치고 자 요거는 그냥 요거만 깔땅거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박이잖아요. 요거 셋째 박 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치나요? 호흡이 있잖아요. 춤처럼 호흡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고 그 다음 셋째 박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슬슬 들었다가 셋째 박 치게 될 때 치고 치자마자 또 예비 동작 이거 들고 그리고 또 오른손이면 치고 나서 또 예비 동작 들었다가 치고 그 다음에 합장단은 치자마자 양손 이렇게 들었다가 치고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까딱 하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사이박은 이것도 조금 들었다가 미리 들었다가 짚고 또 이렇게 해서 들었다가 치고 그 다음에 궁편 지금 팔박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박이죠. 또 궁편이죠. 그 다음 채편으로 가고 궁편 그리고 이제 팔박에 다시 합장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오박만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하나 사이박 채편, 궁편, 채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장단, 사이박, 오른손, 왼손, 오른손. 팔박으로 가볼까요? 앞장단, 사이박, 오른손, 왼손, 또 여기서 사이박, 또 왼손. 그러고 나서 오른손, 그리고 마지막 왼손. 팔박을 정신 차려야 돼. 다시 한번 팔박 합장단 그리고 사이박 할 때 왜 들으십니까? 정면에서 아주 잘 보이시는 잘 보여서 그냥 딱딱 걸려. 사이박은 이거 붙이고 요것만 까딱거리는 거예요. 요것만 남이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 그다음 사이박 그다음 오른손 그다음 왼손 쿵 여기서 사이박이죠. 그리고 또 왼손이에요. 그리고 또 왼손이라고. 그리고 오른손. 왼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까지는 위에 오박하고 똑같은데 다섯, 여섯, 여기가 계속 왼쪽. 이 사이박도 왼손, 왼쪽이니까 어차피. 왼쪽에서 두 번 더 노는 거를 신경 무지 써야 돼요. 처음에는 그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기억한다고 그러면 노래하다 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른손으로 자꾸 가요. 이제 그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야 되고요. 사이박도 무조건 왼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른손에서 절대 하지 마시고 왼손에서만 하시고 되도록이면 둘째 손가락을 까딱거려 주십시오.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 말고. 그 박과 박 사이의 길이는 어느 정도? 거기 이제 그거 템포를 거기 써놨어요. 평시조 해놓고 제일 위에 한자로 평시조하고 제일 오른쪽에는 이 악보를 편찬하신 이양교 편이라고 써있죠. 발견하시죠? 네.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1분 24정 이렇게 써있나요? 예. 즉 이 얘기는 요 칸 하나하나가 한정이란 소리예요. 예. 따라서 1분 60초 동안
24칸 정도 가는 거.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 산수 실력이 필요하죠. 60을 그러니까 한 칸이 대충 몇 초냐 했으면 1분은 60초므로 60을 24수로 나누면 정답이 뭘까요? 누가 암산이 빠르실까? 4분 조금, 4초 조금. 아닌데요. 여기 산수를 이상하게 하시네. 60 나누기 24 빨리 해보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일단 속도 표시가 그거예요. 1분 24정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 거기 써있잖아요. 2초가 좀 안 돼. 1분 24잖아요. 60을 24로 나누면 처음에 2로 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48이죠. 밑에 12 남죠. 이제 소점 땅 찍으면 공짜 하나 붙이고 다시 24, 120을 24로 나누면 2.5초. 5죠. 2.5초죠. 자, 저는 이렇게 일단 할게요. 자, 그래서 녹수청산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민요 더 어려운 민요 선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초보자면은 이거보다 더 좀 아주 자세한 걸 가르치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즉 녹수 두 박까지 녹수 해놓고 그냥 쭉 뻗으면 되고요. 셋째 박 청자 하나 붙여가지고 이때 이제 또 하시는 거야. 녹수 청. 그래서 받침은 나중에 붙이는 거죠. 청. 그 다음에 이제 산자 넷째 박 왼손 치면서 산인데 툭 떨어지죠. 거기에 사아 요런 식임새가 들어가요. 사아. 그래서 마치 음을 꺾는 듯하고 해서 꺾는 음의 식임새 요 이름을 꺾는 음. 마치 흥보가에서 놀부다리 심술나게 제비다리 꽉 꺾는 것과 같은 그렇게 와직근 아하아 요런 느낌으로 떨어져야 돼요. 팍 떨어져야 돼요. 그게 산자 붙이면서 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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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서 두 박에 걸쳐서 떠시는 거죠. 사안까지. 예, 그리고서 이제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손을 드는 이유는 그 다음에 팔박의 합장된 힘으로 예비 동작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으면 그때 노래도 끊어지면 핀트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제는 시작. 녹수 청 하실만하죠. 하실만해. 남도민요 제가 불러봤는데 아 이거 어려워요. 그게 비하면 이거 쉬운데. 다시 시작. 녹수 청산. 예. 네. 급한 나머지 이거 여기까지 쳤는데 다섯 박은 치지도 않고 그냥. 넷째 박 치고 대충 못 모르고 그냥 두 손 들어버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 그게 이제 아직 장단이 안 익혀서 그런 것인데 자꾸 하여튼 힘들더라도 일단 노래보다도 장단 하는 신경을 처음에 더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네. 장단이 중요하거든요. 네. 장단이. 다시 갑니다. 시작. 녹수 있습니다. 여기 악보를 보면 녹수 이렇게 슬쩍 떨어지게 그 끝에 좀 돼 있긴 해요. 즉 녹수 청산 이렇게 기교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점자는 이게 옛날에 뭐 기판 선비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비들이 부르는 째 기녀들이 부르는 째, 뭐 이렇게 해서 기녀들이 불렀으면 기판 째, 뭐 선배들이 불렀으면 선비판 째, 뭐 이렇게 했던 건데 기녀들이 조금 더 장식적인 게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녀들은 시조만 불렀던 게 아니라 미녀도 같이 막
막 불렀기 때문에 기교가 더 발달되냐고 되어서 이렇게 기교 없이 맹성맹성하게 또 부르는 게 오히려 좀 심심해해서 그런지 자꾸 기교를 넣어요. 그래서 기파는 조금 이렇게 슬쩍 한번 좀 넣기도 하는데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넉자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녹수청산 넉자잖아요. 대개 우리의 그 45자 내외의 짧은 시조시는 대개 석자로 시작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넉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5자, 6자 정도로 처음부터 좀 자수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건 특수한 경우인데. 그래서 대개 여기 석자로 시작하면 여기 청자에 붙어있는 요 청 셋째 박에 글자가 없어요. 만약 태산이면 태산 그냥 여기 자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셋째 박 오면 떨기만 하면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넉자이기 때문에 그 넉자의 그 셋째 자를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 이런 걸 배자라고 그래요. 뭐 몇 박에 자수를 몇 자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배자법을 알아야 태산이면 아 똑같이 우리 배운 대로 태산이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거든. 청산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선율을 가지고 자수만 바꾸 글자만 바꿔서 부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자수가 하나씩 많거나 적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망설여지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배제법을 알면 무불통지로 자수가 한두 자 많아져도 아 요럴 때는 여기다 더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지방제에서는 요거를 조금 배제를 달리하면서 선율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산해가지고 청은 셋째 박에 산은 넷째 박에 붙였지만 향제에서는 넷째 박에 두 자를 다 붙여요. 청산을 붙여버려요. 그리고서 선율을 이런 식으로 붙여요. 조금 달라요. 녹수청산 이렇게 지방에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올 곳은 소위 서울제 오리지널 경 이제 경제 시조라고 그러는데요. 그 자꾸 얘기가 자꾸 많아지는데 원래 시조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뭐 판소리는 전라도에서 태생했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저 충청도 내포제에서도 태생된 게 있어요. 그 중고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사라져버려서 그 마치 이제 판소리 하면 전라도 소리가 돼버렸지만 그렇듯 이제 시조는 서울제 소리죠. 그런데 시조창은 조금 이 남한 전 지역으로 좀 퍼져서 이렇게 좀 대중화가 되었어요. 다행히. 그러다 보니까 지방제가 좀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니 향제니 고향 향자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리지널 시조제는 이제 경제죠. 근데 경제식은 이렇게 부르고 향제는 아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서 경향제가 조금씩 이렇게 선율도 살짝 다른 부분, 배자도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경제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녹수 해보실까요? 시작. 녹수 청사 여러분끼리 잘하실 것 같아요. 시작. 녹수 떨고 청산 훌륭하십니다. 솔로로 시킬까 보다. 너무 잘했어.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는 지금 중중으로 돼 있죠. 황중 뒤에 거는. 아 황중이죠. 예. 아 그렇게. 저기는 중중으로 돼 있어. 황중이 맞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 합장 내치면서 깊은 그 푸에 사이빵을 그때 예비 동작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깊은 그리고 이제 넷째 박 하기 전에 툭 떨어지는 거 여기서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 셋째 박까지 하면 그렇게 돼요. 깊은 해놓고 이제 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넷째 박 치면서 코 들어가요. 여기는 깊이 깊은이 붙이게 돼 있어. 어디 봐요?
깊은을 붙여봤어. 뭐가 붙여? 맞아요. 깊은. 그렇게 하시면 돼. 깊은. 그러니까 깊은 황이라고 하는 음에 떠는 음에 배속되고 은은 중이라는 음에 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황에서 중은 중이 황보다 높은 음이거든. 네. 떠는 거는 그렇게 떨게 돼 있잖아요. 그거대로 떠는 자리예요. 그래서 깊은 코 이건 저 두박 떨림인데 코로이 여긴 계속 이제 중요로 가는 거예요. 단지 깊은 고래인데 우리 시조창 같이 이제 느린 음악에서는 모음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고래잖아요. 예, 요거 이게 중모음이거든요. 어하고 이가 합쳐진 중모음은 100%는 아니지만 모음 분리를 시켜요. 지금처럼 어로 발음 먼저 하고 슬쩍 뒤에서 이로 바꿈. 그래서 에로 합치면 에가 되는 지금처럼. 그래서 어이 요렇게 부르면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8박에서 완전히 이로 바꾸게. 그리고 그 이 앞에 으라는 모음도 보일 텐데 그게 아주 발음 정확하게 한다고. 어이 요렇게 하지 말고 어에서 이로 갈 때 으라는 매개의 모음을 넣어서 언제 어에서 이로 바뀐지 모르게끔 슬쩍 바꿔라. 어이 요렇게 하라는 얘기 발음을. 그럴 때 으라는 매개의 모음을 슬쩍 들라는 얘기. 그 악보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넷째 박 8박의 넷째 박 다시 보면 고래 고로이 하고 쉬는 거죠. 그래서 이 8박 원칙적으로 역시 한 호흡에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곤란하면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도 그때 따라 이제 그 컨디션이 나쁘면 쉬는 대목이 어디냐면 여섯째 박 골 요 얘기 해가지고 잠깐 도둑숨 쉬었다가 러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쉬세요. 아무 데서나 쉬지 마시고 해보죠 뭐. 깊은 두 손 드시고 시작. 깊은 고 선율상으로 너무 간단해요. 황이라는 거 아니면 중에서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녹수청사 이제 여기서 한번 떨어졌고 다시 떨어진 음에서 깊은 다시 중으로 올라와가지고는 계속 중타령하고 있어요. 중이라는 음으로 끝까지 가고 있어요. 중간에 살짝 떨고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이렇게 선율상으로는 아주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조창, 특히 평시조는 세 가지 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중안이면 황, 그리고 중보다 한 음 높은 이미 살짝 중장에서 한 번 정도 살짝 나오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황하고 중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 이음계로 돼 있어요, 이 평시조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장단, 이 호흡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만 중으로 갔다가 심심하면 황으로 내려졌다가 심심하면 좀 떨어도 보고 또 한번 올라가다 올라서도 한번 떨어보다가 또 떨어지고 요거 하다가 보면 평시조는 끝나요. 사실 중장과 종장에서 잠깐 세성이라고 해서 속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면 내내 그거 타령으로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녹수청산 깊은 고래까지는 계속 그거였죠. 처음부터 해보실까요? 녹수 단지 저 장단만 헷갈리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헷갈리세요. 몇 주간은 헷갈리죠. 집에서 연습을 안 해보실 거죠. 그럼 이제 몇 주간 걸려. 한 달 이상 걸려. 그리고 일부 조금 뭐 몰지식한 분들은 뭐 한 몇 달도 더 가. 자, 녹수 시작. 녹수 청산.
경고한다고 진도 나갈게요. 오늘 초장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수 시작. 녹수 청산 깊은 골로 떠는 거 쉽지 않을걸요? 특히 이렇게 느린 음악에서의 떠오는 것이 제법 오랫동안 계속 떠오는 게 쉽지 않을걸요? 민속악에서 떠오는 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떠는 연습이 조금 더 이 시조에서는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오는 게 아주 일정하게 균질해야 되는데 청사, 아 저기 녹수 청 이게 균질하게 떨어야지 이렇게 막 불균질하게 떨다거나 떠는데 또 요거는 조금 점잖게 떨 필요가 있어서 뭐 녹수청 너무 또 이렇게 떠는 것도 지랄 맞고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산은 두 방이나 또 한 박 떠는 건 또 어느 정도 되는데 두 박을 균질하게 떠는 게 쉽잖아요. 녹수청산 예, 요런 거 역시 우리 국악에서 남도를 배우셔서 그렇지만 남도 소리는 사실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떠는 게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특히 우리 회원들이 떠는 것을 진짜 못해요. 아니 그리고 남도 소리 못해. 아니 그리고 남도 소리 자체 떠는 게 진드간이 오랫동안 제대로 나온 데가 나는 별로 못 발견했는데 딴 저음에서 딴보다 이제 기본 음에서 흔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아아아아아 그 정도는 있어도 죽어라고 안 떨어. 그것도 못 떨어. 아예 그냥 뭐 떨지를 못해요. 양반들. 그래서 떠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지. 그래요? 떠는 거 너무 못해요. 하나도 못해. 그냥 아주 전무예요. 저쪽에 잘하신 분들도 그래? 저 사람도 못 떨어요. 전 떠는 음을 아예 못해요 저 사람. 아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도 소리가 떠는 게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다니까. 그 처음에서 이제 남도 민요에서는 특히 떨어져야 되거든. 판소리에서는 떠는 걸 좀 금기시하는데 남도 민요에서는 그 처음에서 이걸 떨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떠라고 악착같이 안 떨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경기 소리나 서도 소리. 이거 서도 소리 특히나 중간에서 올려 떠는 거 잘 떨잖아. 떠는 게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남도 소리는 상대적으로 떠는 게 적다는 느낌을 받아. 떠는 음에서조차 안 떠는 사람. 그래서 그런지 떠는 게 남도 창은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 아이고 예 맞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떠는 걸 우리 열심히 연습을 하자. 균질하게 떠는 거. 녹수 청산은 내가 잘 안 불러봐가지고. 녹수 청산 깊은 고 결국은 뭐냐면 아주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빨리 하는 거거든요. 만약 녹수 청 결국 빨리 하면은 이게 떠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빨리 해가지고 망가지는 소리 이건 망가진 소리거든. 이거는 이렇게 떨면 안 떠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임계 시점 천천히 떨면 누구나 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떠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천천히 떠는 거야. 어가 됐건 아 모음이 됐건 이 모음이 됐건 어찌 됐건 그리고 음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아 그리고
천천히 떨더라도 이게 직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아아아아아아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오르락내리락이 곡선으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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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빠르기를 호흡이 단 데까지 이 빠르기로 나중에 자신 있다고 빨라지지 말고 빨라지게 하려면 처음부터 빨라지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호흡이 단 데까지 그 빠르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자기 호흡인 데까지 계속 떨기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되면은 조금 더 땡기고 아 해가지고 호흡이 다 됐다. 그리고 끝날 때는 항상 특별한 경우 말고는 되게 떨 때 항상 내려서 떨어요. 그 마무리는 내려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이렇게 마무리는 내려서 마무리 해줘야 돼요. 이걸 아 이상하잖아요. 예, 마무리 항상 내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 있으면 좀 더 처음부터 빨리 아 이런 식으로 지난한 연습 재미 드러지게 없죠. 이거 정말 굉장히 인내를 필요로 하지. 요 연습을 진짜 빨리 제대로 떨고 싶으시면 하루에 한 2, 3분만이라도 투자를 매일 하세요.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매일 그 연습을 좀 해오시면 다음 주에서부터 차이가 나실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하여튼 팁은 그런 식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 노래해보셔서 알지만 왕도가 없잖아요. 정말 그냥 미련하게 연습하는 사람만이 더 잘 부를 수 있듯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한 번만 더 부르고 진도 나갈게요. 녹수 시작. 녹수 청산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 깊은 중이에요. 청녀 여기 청녀로 돼 있는데 이게 청녀완보 한자인데 청녀 려자가 이게 망아지 려자. 대개 옛날 지팡이를 이 망아지로 푸른 망아지로 써서 청녀라고 하면은 그 노인네들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지팡이 짚고 완보 느릴 완자 보 걸을 보자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서 그 녹수청산 우거진 푸른 산에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녹수청산 깊은 골짜기에 지팡이 짚고 느릿느릿 걸음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이제 초장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청녀로 읽어야 돼요. 청녀가 아니라. 그래서 청녀 자 요거 여기서 이제 우리 호흡 자랑하게 생겼네. 여기서 이제 호흡 자랑해야 되는데 쭉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청려 해가지고 중을 떨지도 않고 쭉 뻗죠. 세 정간, 세 박까지 뻗고 넷째 박도 처음에는 뻗어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떨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자 우리가 장난치면서 핀트를 어디로 맞추냐면 요렇게 잘 보세요. 청려 요때까지 뻗고 이거 예비 동작 들 때부터 떨으세요. 그리고 여섯째 박 쿵 치기 전에 황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다섯째 박에 완성이 돼야 돼요. 네. 그게 그거예요. 뭐 여기 태환으로 써 있는 거 그거까지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보면 청녀 이때 내려갈 때 손도 투타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떨어진 음을 가지고 치면서 완 이 황에서 두 박 떠는 거는 녹수청산
안이랑 지금 똑같아요. 예. 그 앞에가 조금 저 호흡 자랑을 해야 되죠. 사실은 여기까지, 여기가 일곱째 박인데 일곱째 박까지 한 호흡으로 돼 있죠. 이 정관부에서 쉬는 표시는 뭐냐면 그 정관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옆에 체크 표시로 오른쪽 옆구리에 이렇게 체크 표시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게 쉬라는 표시고 그거 아니면 세모 표시. 세모 표시. 그게 쉬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따지면 청려완보도 청려완까지 하고 세모 표시가 그때 나타나니 원래는 제7박에서 쉬는 건데 요것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떨어지자마자 도둑숨 쉬고 그 다음에 여섯째 박 치면서 와안까지 여기서 거기서 도둑숨 쉬세요. 자 청려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려 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떠는 것만 좀 잘 떠는 거 그리고 한 호 이렇게 긴 호흡에 음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호흡이 불안하시면 청려 음도 흔들리고 음도 흔들리고 그래요. 이게 청려 듣는 사람은 편안하게 하여튼 안정되게 들리려고 하면 자기부터 이 호흡이 안정돼가지고 이거를 이 호흡을 뻗는 데 있어서 자기도 편하게 또 이게 뻗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린 음악을 통해서는 그런 호흡 컨트롤하는 법을 자기가 체득화하는 것 같은 것을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기본적인 아랫배 단전에 더 여기 힘을 근원 단전을 둬가지고 거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러면서 이 가슴 무너지면 안 되고요. 아 했을 때 순간 여기에 힘을 주는데 이게 배가 아 한다고 힘 준다고 이게 나와서는 안 되고 아 하고 이게 오히려 들어가고 오히려 가슴이 부풀어지셔야 돼. 그렇다고 이게 흉식 호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결국 울리는 건 가슴에서 이렇게 쫙 울리는 거긴 한데 물론 여기 위에서도 울리지만 그래야 이제 여기서 탁 받쳐주는 요게 꺼지지 않아야 돼요. 아 그래 음이 안정됩니다. 예. 초점을 요 배에다 주셔야 돼요. 뭐 그건 남도창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셨어요. 다시 청려 시작. 청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녹수시 처음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처녀길? 처음 가는 길. 처 우리 이 시조의 소리길은 미다베 길. 첫발 미다베 길. 그것도 일본 말이? 아니 미다 한 번도 안 밟았던 땅을. 야 그럼 굉장히 미다. 그거 일반적인 단어입니까? 예 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어색한 미다부 땅 뭐 이렇게 해야죠. 어려운 나 말이죠. 그래? 미다비라는 말을 안 해봤어? 아니 알긴 아는데 잘 안 쓰니까. 안 쓰기는 한답니다. 전라도에서는 잤습니까? 아니고. 아 너무 유식하셔서 그렇고. 아니 뭐니까 전문적인 용어예요. 아니 그거보다도 처녀지 뭐 하여튼 네.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초행길. 초행길. 초행길이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죠. 그래서 진도 연연하지 않고 자꾸 반복 훈련 하시는 걸로. 녹수 시작. 녹수 천산 깊은
여. 시조청에서 가장 낮은 음. 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처음부터 떨게 돼 있지만 반은 뻗고 반은 떠는 것으로 해서 보, 마지막 여덟째 박이 왼손이잖아요. 보, 여기도 같이 손하고 같이 떨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박을 합장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손 예비 동작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치자마자 두 손 들게 돼 있거든요. 들면서 같이 양손으로 떨어보세요. 그러면 안 떨리는 것도 좀 떨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 예, 오, 이러면서 그 다음 계속 가요. 들어, 여기는 들어, 이렇게 잠깐 쉬게 돼 있는데, 예, 악보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쉬지 마세요. 들어. 앞에서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지가 않아요. 이제 시조청 배우면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초장 정도 배우면 여러분이 연습을 진짜 잘해보셨다면 중장, 중장은 쑥쑥쑥쑥쑥 진도가 그냥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어. 뭐 같은 가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창법만 새로 나와서 그랬지. 중장, 중간하고 종장 처음에. 하여튼 벌써 여기서부터도 앞에 나왔던 거잖아요. 들어는 기프 여기랑 지금 같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네. 감이 안 잡히시네 아직.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들어 사실은 지금 떠는 것이 지금 두 가지 양상이 나와 있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잔잔하게 떠는 것과 제자리에서 조금 약간 올렸다는, 격하게 조금 올렸다는 거.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즉, 처음에 녹수 쳐 이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떠는 거고 정산 이거는 그 앞에랑 뭐 비슷한 떨림인데 지금 이런 떨림은 그리고 깊은 골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깊은 코 이렇게 잔잔히 떨기보다 여기는 그림도 조금 떠는 게 격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살짝 더 올렸던 건데요. 보시면 코 이렇게 조금 격해. 코 계속 하시죠. 청년만보들어 요게 이제 조금 격하겠다는 거예요. 들어 이제 거의 다 배우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재밌어 하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하시니 노래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다니 가르치는 사람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리는 하여튼 창자마다 같은 경제 하시는 분이라도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하지만 실은 더 많은 사람이 저는 지금 이렇게 했죠. 보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보보다 하는 더음도 더 낮춰서 보보 끝에서 더 올리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더 많긴 해요. 보 들어 저는 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 여기 조금 더 하여튼
더 좀 자극성 있는 맛으로 부르는 거고, 요건 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거는 좀 더 더 담담한 선비풍으로 네, 부르는 거고요. 그런 식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후자 쪽으로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서 이렇게 배워놓고 다른데 사입인데 저수생 그러실까봐 미리 땡기치는 거고요. 그리고 대개 보 하고 꼭 여기서 쉬어요.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들어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여기는 쉬는 자리는 아닌데 요새 그렇게도 굳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저는 쉬지 않게끔 가르칠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청려완보부터 아 그리고 들어 가 니 이제 그렇게 갈 건데 가 다섯째 박 치자마자 쉬세요. 왜냐면 다섯째 박 끝에 다시 한번 요걸 해야 되고 그 다음 니가 그 다음 첫 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녹수청산 끝까지 떨지 마시고 미리 끊으라는 거. 왜냐면 끊었다가 요게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머리로는 들어가 스탑 춤을 숨 쉬고 하니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더듬은다나 네. 항상 초장은 끝에 이렇게 호흡 자랑을 하도록 돼 있어요. 다섯 박을 네. 내리고 중장만 해도 한 세 박만 하고 끝나는데 초장만 이렇게 좀 길게 해요. 이게 사슬이 많아가지고 사슬 시조조차도 항상 끝에는 한자만 붙여놓고 이렇게 쭉 호흡 자랑하는 데입니다. 항상 초장 끝은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시조창 종류도 여기는 통이 똑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전서부터 가보죠. 가장 낮은 음 보드 가 스탑 충분히 아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이 부르고 호흡이 일단은 안정돼야 그. 좀 더 이제 다이내믹이 생겨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 이렇게 뭐 떨 때 오히려 더 거기 커지는 동물은 이제 음악적인 다이내믹을 더 넣으면 이제 훨씬 더 능숙하게 들리는 거고요. 그거는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자 처음부터 한번 부르고 질문 받고 끝나겠습니다. 녹수 시작. 녹수청산 깊은 골로 남창으로도 한번 해볼까? 남창 키로? 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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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수 이청이에요.
여성분들 이게 그렇게 높은 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대신 약간 가성을 넣어가지고 이 음으로 높게 하실 수는 있어요. 요 이거 그렇게 높은 음이 아니기 때문에 녹수 해야 돼. 예, 그 대신 가성 쓰셨네요. 녹수 시작. 녹수 했으면 남성 소리가 우렁치게 착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리는데? 전혀 안 들리는데? 무장력이 좀 해주지 왜 그럴까? 아직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 아직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 녹수 다 좋을 텐데 난 녹수여서 안 나오는데 감은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궁금하신 거 너무 설명 잘해서 궁금하신 게 없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 문제는 어려워요? 특히 뭐가 어렵나요? 남도창에 비해서 뭐가 어렵나요? 아, 박이 일단 아, 박은 생소하지 당연히 박은 생소하지 이거는 시조창에서만 나오는 박이에요. 물론 이거를 빨리 치면은 이 오팔박이 살아있는 민요가 노랫가락 경기민요 그거가 살아있지만 이게 오박을 빨리 하니까 오박은 엄머리 장단이 되는 거고 팔박은 이제 팔박의 이제 독특한 장단형이 있는 건데 그러면 게다가 초행길이잖아 이거 시조는 네 가로로 이렇게 띡띡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아하 그건 아직은 모르셔도 되는데 위의 음이 지속하라는 얘기야 위의 음을 지속하라는 거야 이거 그리고 3등분 한 거는 대개 요 우리는 한 박이 3분박으로 리듬골이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 우리 뭐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뭐 중머리라고 해도 중중머리라고 해도 아 뭐 땅따긍딱딱 이렇게 되더라도 땅 하나 둘 셋 둘 둘 셋 했을 때 하나에도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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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분박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대개 2분박으로 나눠지는 경향도 있지만 3분박으로 나눠지는 것이 훨씬 많듯이 이렇게 느린 음악에서는 특히나 3분박적인 리듬골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프 이것도 3분의 1 시가의 은은 3분의 2거든. 1 그러니까 딴따 기프 딴따 또는 어떤 거는 딴따로 기프 이렇게 하면 2,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둘로 나눠가지고 딴딴따 이렇게 둘로 나누기보단 대개 3등분 하는 리듬골이 한박 안에 내재된 리듬골이 있어요. 그래서 율명을 적는 데 있어서 대개 셋으로 나누다 보니까 하나만 구워도 되는데 셋으로 굳이 그은 이유가 그런 이유고 그랬을 때 요 하이픈을 그은 바로 그 위음이 무엇이냐 그 음을 계속 하여튼 지속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따지면 매 정관마다 하이픈을 세 개씩 그어야 되겠지만 그었다가 안 그었다 그랬죠. 예. 아 그은 부분은 이제 그것을 좀 요 일종의 청녀 안부할 때 청녀의 고기가 이제 떨기 시작할 때 세 등분 했는데 그게 떠는 시점이 어디서부터 떠오라 이제 그걸 나타내려고 3 등분 했을 때 두 3분의 2 박자에서 떠는 게 시작하라 이제 그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장구 치시면서 초장만 좀 불러주시면 아하
애니카드컴. 참말로. 참말로. 제일 이제 막 여기 탁 이제. 그 대신 남자니까 남창으로 해. 남자니까 남창으로 해. 왕망치를 하나 때려줘. 딱 재달라고. 때려주고 싶은 거야. 녹수 요렇게 앞에 요렇게 네 드름가락으로 단서나 이런 거 할 때 요렇게 해줘요. 네. 녹수 청선 깊은 골로